타사에 이제 어떻게 유명한 TV 예능에 출연을 하셔서 더 유명해지셨는데 거기서 이제 팬 얘기를 굉장히 인상적인 팬 얘기를 해주셨어요. 네,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팬 말고도 또 다른 사연이 그러니까,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고. 네. 근데 그 이게 뭐냐면 네. 고액이라는 표현 이후에 네. 그 편집이 됐는데 네.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. 그걸 보면서 네. 이게 아, 이게 그러니까 다 나간 게 아니군요. 그게.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네. 그게 다 진실입니다. 네, 이게 네. 뭐 이렇게 거짓은 없고 네, 다 네. 실제로 제가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하지만 이 거액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네.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문자가 오더라고요. 제가 아는 사람한테.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러지? 이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그게 이게 네, 계속 고 연락 안 왔던 사람들까지 연락이 오니까 이게 뭐 그런 게 아닌데 네, 이게 네. 네, 좀 이게 부담이 됐었었던 그런 네, 게 있었었고. 네. 근데 열심히 저는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그 네.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. 네. 그분은 그러면 유산을 남겨주셔서 이번에 알게 되신 거예요? 아니면 그전에도 자주 공연을 보러 아니요. 오셔서 아는 분이셨어요? 아니요. 아는 분이었고요. 아, 제가 네. 그분 안 지 한 5, 6년 됐었고. 아, 그렇구나. 네. 그리고 일단 유산이 후 뒤에 말 뒤에 그러니까 그분이 전체를 남겨주신 게 아니라 네, 그 네. 네, 뭐 네, 일부. 그런, 그 일부. 내가 네, 좋아하던 저 네. 무용수한테 네, 뭐 그런 게 네, 있었습니다. 네. 또 덕질의 어떤 아름다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그러니까요.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네. 제 지인들께서 그걸로 인해서 연락을 안 줬어요. 그래요.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. 네. 그런 네. 거 연락하시지. 네. 네. 근데 그분은 프랑스 분이라면서요. 프랑스 분은 누구였냐면 네. 그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아, 네. 그 분이 좋아했었던 무용수가 두 명이 있었어요. 네. 그 무용수가 저랑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네, 매튜 가니온 같은데 네, 네. 매튜 가니온과 저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렇게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. 그랬는데 그 분이 언젠가 연락이 끊긴 거예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대요.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긴 편지가 있었고요. 그리고 그분의 딸이 저한테 네. 연락이 왔었어요. 그러면서 네. 원래 이분이 2년 전인가 이미 수명을 다 하셨던 분이래요. 원래라면 네, 네. 암에 걸리셨기 네. 때문에 그런데 제 춤을 보면서 네. 이 수명을 누리셨다고 그런데 저한테 그 2년 동안 자기한테 아주 소중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너가 나한테 선물해줬다고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. 네, 그래서 네.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게 아, 난 이런 무용수가 되고 싶다.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때부터 발레에 대한 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네.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연기를 하고 싶은지 내가 무대에서 왜 박수를 받고 싶은지에 대한 조금 물음표를 한번 조금 더 나한테 네. 예, 줬었던 그런 팬이었었어요. 그러게 네. 약간 더 선한 영향력 쪽으로 되게 발을 더 들이고 계신 느낌이에요.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항상 그 후배들한테도 꿈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요. 그러면 왜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를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. 네. 그때 이후로 네. 저도 그냥 발레만 했을 때가 있고 지금은 항상 왜가 붙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왜라는 질문을 제가 했을 때 한 가지가 아니라 난 네. 대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.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싶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싶고 네. 뭐 이런 이 외가 좀 더 많아지면서 제 직업에 자부심을 더 느끼고 그리고 춤을 출 때 그 외가 많아질수록 네. Y가 많아질수록 더 행복하게 춤을 추는 네.
되게 목이 메이네요. 그냥, 그냥 우리에게 네. 되게 더 되게 네. 영감을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네. 같아요. 오늘 지금, 나와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다. 하고 싶은 이야기? 네. 무대 위에서는 항상 진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저는 진실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무대 위에서 드러나니까 저는 무대는 절대 속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무대 위에서 저 사람의 선함과 아니면 저 사람의 뭐 성격과 그런 것들이 뭐 100%는 아니지만 많은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의미에서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인 것 같고요. 네.